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가지치기 하면서 나온 삽수를 정리해서 봄에 정상적으로 삽목을 할 때까지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삽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수를 정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제가 이제 삽목을 해보니까 삽목은 뭐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말, 4월 초까지 해봤는데 가장 잘 되는 시기는 3월 말, 4월 초가 가장 잘 되었습니다. 3월 말, 4월 초에 삽목을 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치기 한이 나무를 보관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먼저 끊어온 이 삽수를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삽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나무가 삽목이 가장 잘 되는데, 요런 나무는 바닥에서 올라온 신초가 작년 1년 동안 계속 자라는 겁니다. 요런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1차 성장한 거고, 이제 1차 성장을 끝내면서 이제 분지해가지고 세 갈래로 나눠졌는데, 이 끝에는 꽃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꽃눈이 형성된 부분은 어차피 삽목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 이제 요 정도는 아주 삽목이 잘 되는 좋은 나무입니다. 이것을 보관하기 좋은 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보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신추가 올라와서 1차 성장을 하고 이제 옆에 결과지가 나와서 이제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꽃눈이 형성되는데 꽃눈이 형성된 부분은 어차피 삽목할 때 꽃눈을 다 띄워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삽목이 되지만 가지가 너무 얇아서 나중에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요 1차 성장한 이 굵은 부분, 요 부분만 사용해서 저는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나무들이 삽목이 가장 잘 되는 나무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삽수를 채취하고 이제 보관하기라는 그 편에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 땅에서 올라온 신초, 1년생 신초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랐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들은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요 나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성장. 매디가 중간에 하나도 없이 이제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성장을 한 거고, 굉장히 많이 컸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 성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성장. 그리고 이제 이 끝에 부분이 이제 3차 성장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꽃눈이 이거는 형성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에 부분 잘라버리고 1차 성장하고 이제 2차 성장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삽목을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자, 이 나무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나무는 밑에 부분이 완전히 목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얗게 목질화됐다는 것이 이제 하얀색으로 색깔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색깔이 하얗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질화되는데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는 부분은 삽목을 해도 삽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나무에서는 삽목이 가장 잘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 위에 부분까지가 이제 삽목이 가장 잘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2018년도에 자란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가지치기에서 분지를 시켜놓은 거고 얘들이 가장 잘 자라는 부분이고 저 위에 부분, 이 위에 부분은 이게 꽃눈이 이렇게 어디로 봐야지? 위에 부분에 꽃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꽃눈은 삽목을 할때 어차피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삽목이 가장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놔뒀다가 보관해서 3월에 해가지고 다시 삽목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이런 거는 작년에 신초가 올라와서 여기까지 다 자란 건데 이런 경우는 어디래도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다만 끝부분에 이렇게 꽃눈이 형성된 부분은 이제 삽목이 되지 않습니다. 삽목할 때 이제 팁으로 이제 심심하니까 자 요걸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예, 삽목할 때 저는 한 주먹 길이를 이렇게 잘라서 이걸 가지고 삽목을 하는데 물론
칼로 아니면 이렇게 뼈추가게 해서 이렇게 꼽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45도로 꼽는데 저는 그냥 직각으로 꼽습니다. 직각으로.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위아래가 바뀌지 않도록 이 부분 꽃눈의 방향이 이렇게 하늘 쪽으로 아니 잎눈의 방향이 하늘 쪽으로 올라가도록 위에 쪽으로 올라가도록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꼽는 경우가 실수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꽂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똑바로 꽂아야 되고 또 삽목할 때는 다른 나무들은 삽목할 때 이제 발근제를 바른다고 하는데 이 블루베리만큼은 발근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박사님들이 연구한 논문에도 블루베리 삽목할 때 발근제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 영향이 없다. 효과가 똑같다. 따라서 발근제를 처리해서 뭐 삽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삽목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일부 이제 꼼꼼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파라핀 같은 경우 이렇게 찍어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블루베리는 삽목이 잘 됩니다. 다만 삽목의 이제 용토는 이제 피트모스와 그 다음에 배수성이 좋게 하기 위한 뭐 펄라이트 또는 뭐 솔잎 썩은 거 이제 이런 것을 섞어서 이제 삽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은 또 제가 삽목을 하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지치기도 거의 이제 종료가 돼가는 시점이라서 지금 이제 삽목 삽수를 이제 보관해야지 제가 3월 말 또는 뭐 4월 초쯤에 삽목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삽수를 보관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일 좋은 나무가 이제 이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 회초리처럼 생긴 나무. 이제 이런 나무들이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 작년에 땅에서 신추가 올라와서 이제 1년 동안 큰 길인데 이런 나무들이 삽목이 가장 잘 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땅에 묻기 전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삽수 보관을 위해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삽수는 땅속에 묻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묻어 놨다가 3월 말 4월 초쯤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뽑아내서 삽목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삽목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삽수를 정리하고 보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삽목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삽목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삽목을 실제 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